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강아지 관련 기사를 이렇게 막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그 찾다 보니까 경향신문에 독사에 물렸을 때 고양이 생존율이 개보다 2배 높은 이유는?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흥미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시골집이고 또 강아지들 산책시키는 길이 이렇게 뒷산 쪽인데 그쪽에도 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왜 개가 고양이보다 뱀한테 취약한지. 그렇죠?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덜한가 봅니다. 뱀의 독사에. 근데 걔는 왜 그럴까?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양이는 독사에게 물렸을 때 개보다 생존율이 2배 이상 높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한번 볼까요? 호주에 서식하는 동부 갈색뱀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 처치를 못 받은 개의 경우 생존율은 31%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게 69%니까 70%가 되는 거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세 마리 중 두 마리는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고양이의 생존율은 66%.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고 두 마리는 산다, 그렇죠? 진짜 두 배네. 해독제 처치를 받은 경우도 고양이의 생존율이 개보다 높게 나타난다. 근데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반려동물이 뱀에 물려서 목숨을 위협받는 사고가 흔히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고양이의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야, 왜 그럴까요? 재밌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동부 갈색뱀의 독과 그 밖의 독 10종이 개와 고양이의 혈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서 개의 생존율이 고양이보다 낮은 원인에 대한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발표했다. 동부 갈색뱀은 개나 고양이는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파충이다. 그런데 호주에서 연간 발생하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뱀에게 물리는 사고 중에서 동부 갈색뱀이 차지하는 비율이 76%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가 물렸다 하면 대부분은 동부 갈색뱀한테 물린다는 거죠. 연구진은 응고 분석 장치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 모든 독은 사람이나 고양이보다 개의 혈장에서 빠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이나 고양이보다 개가 훨씬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뱀의 독에. 그런데 이는 개의 혈액이 사람이나 고양이보다 더 빨리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독에 더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응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혈장에 뭐 혈소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 응고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응고가 딱 돼서 뭐 피가 응고가 된다거나 혈장이 응고가 된다거나 하면은 일정의 벽이 쳐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독의 침투를 막는 건데, 이 응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냥 피를, 혈관을 타고 쭉 이제 그 피가, 독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어쨌든 개의 혈액이 사람이나 고양이보다 더 빨리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독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독사에 물렸을 때 개에서 더 빠른 증상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임상 기록들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이게 참 설득력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론인데요. 네. 독사에 물린 개와 고양이에서는 독으로 인해 소모성 혈액 응고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피가 응고되지 못하고 출혈이 이어지는 증상이다. 연구진은 개와 고양이의 행동 차이도 독사에 물렸을 때 개들의 치사율을 높인다. 개들은 주로 혈관이 발달해 있는 코와 입을 통해서 주변을 살피는데, 그럼 그렇죠. 코를 계속 뭘 막고 다니잖아요, 냄새를. 그러면, 코나 입 같은 데 더 그거죠? 물릴 가능성이 높죠? 이 부위들을 물릴 경우 위험성도 더 높아진다. 보통 개들은 고양이보다 활동적인데, 이는 독사에 물렸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이제 개는 물리면은 그냥 펄펄 뛰잖아요, 그죠?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독사에 물린 개들을 살리기 위한 처치에 도움이 될 것이도록 기대하고 있다. 내 친구 둘이 기르던 큰 개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은 일이 있다면서
개를 문 동부 갈색 뱀은 큰 개체가 아니었지만 개가 죽기까지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는 뱀의 독이 개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강아지들 뱀에 물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뱀에 물리면 바로 이제 조치를 하러 동물병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개 키우는 분들은 뱀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 살피시고요. 물론 도시에는 뱀이 없으니까 도시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골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